인사 한번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특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나는 게 아니라 제가 갔더니 저 시베리아부터 몽골을 만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분포되어 있는 게 소위 이제 파낙스 진생이라는 종이고 그 다음에 그 일본선 하는 또 이 저 자포리쿠스라고 그러게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약효가 또 없습니다. 또 희한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미국 카나다 쪽에서 나는 게 있는데 저도 채집을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요.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게 곰이 무서워서 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캐나다 쪽에 가니까 요즘에 담배 산업이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인삼을 재배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 잘 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나가다 보시지만 이 해막이 그거는 너무 얕게 해서 사람들이 다 구부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완전히 한 2m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그 일단은 인건비가 좀 적게 들고 하는 사람도 편하고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전 못 가봤는데 아라스카에 가면은 그 공항 밑에 이렇게 또 재배하는 게 있고 또 중국의 저 전칠인삼이라고 이제 인삼은 대개 이제 잎새가 다섯 개인데 전칠인삼이라고 일곱 개가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삼칠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쪽 그 운남성의 그 문산이라는 그 지역 공소만 주로 나고 다른 데 심으니까 아주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값이 비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지열지로 쓰지 인삼 대용으로 쓰지는 않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인삼법에 그것까지 묶어놔가지고 일단은 쓰기가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삼은 이 내두라는 건 이제 1년에 한 번씩 자랍니다. 그래서 4년 거는 4개가 있고 6년 거 보시면 6개가 있어서 그건 속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 장래라는 거, 이제 산양산삼이라서 기르는 건 뭐 8년부터 한 10몇 년 이렇게 기르는 거 이거 세어보면 딱 맞아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100년이다, 뭐 150년이다 이럴 때는 이게 자라다가 휴면기, 이게 아주 잠자고 전혀 싹이 안 나오는 그런 기간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 그거를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뭐 심어놓은 사람이 아니, 심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게 제가 이 캐나다를 가서 한번 채집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느 지역에 발견을 해놓고 야 난 뭐 떼돈 벌게 생겼다 하고 그 다음 해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몇 년을 가도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아마 다른 사람이 좀 찾아서 돈을 벌었겠죠.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 바람이 불어서 그걸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건 최고고 미국에서 나는 건 그건 쓰기만 하지 그건 약효도 없다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아직 연구가 좀 덜 돼 있고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 쪽 가셔서 산삼을 사실 꽤 있으시면은 아주 꼭 굉장히 비쌉니다. 그걸 사다가 통째로 가주시면 또 세관에 걸리니까 그걸 뭐 모가지를 뿌리치든지 몸을 잘라서 말이죠 몇 킬로 가져와도 그거는 뭐 걸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갖다 잡으시면은 굉장히 싼 값에 먹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 건 100년 된 걸 기준으로 37.5g이 이제 한 양인데 그건 1억에도 물건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1억 원어치 그 약효가 있냐?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있어도 뭔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캐나다 거를 이렇게 뭐 100년, 뭐 150년 더 구울 게 상당히 많은데 그걸 먹을 때 한 뿌리를 먹어서는 소식이 없어요. 뭐 이를테면 뭐 한 열 뿌리를 먹으라든지 돈이 더 많으면 더 먹으라든지 그래야지
한 뿌리 먹어가지고 이 저 인삼의 효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먹어 이 조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내두라고 그러죠. 내두. 우리말로 이제 내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저 노두죠. 뭐 한문대로 얘기를 하면 내두인데 이게 뭐 이걸 이제 약통이라고 합니다. 약통. 그다음에 이제 미가 이렇게 있는데 뭐 꼬랑지는 뭐 다음에 그냥 미라고 그러는 거고. 근데 인삼은요 이 껍질 말이에요. 껍질. 껍질 속에 요즘에 그 알려진 그 사포닌 성분이라는 거 소위 그 인삼의 성분 중에서 이게 진세노사이드. 진세노사이드 RB1, RB2 뭐 이게 쭉 나갑니다. 이 족속에. 근데 이런 성분이 술은 이제 이 백삼이라는 건 그냥 인삼 껍질 벗겨서 말려서 파는 걸 백삼이라고 그러고 이 홍삼이라는 건 그냥 껍질 벗기지 않고 쪄서 말린 거. 여기에 이제 이 알지3라는 물질이 이 홍삼에만 들어있어요. 이걸 쪘을 때 이게 꼭 생성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양리 실험 뭐 요새 뭐 항노화 뭐 항피로작용 뭐 항암 실험 뭐 머리 좋게 하는 거 이런 걸 다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다 잘 나와요. 이 알지3에서. 그런데 요즘에 그 홍삼 공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홍삼을 만들기 위해서 찔 때 좀 사실은 쉽게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홍삼을 만들거든요. 이동욱이. 수삼은 금방 변해버리니까 또 그렇고. 또 이 백삼은 껍질을 벗겨서 이제 말려서 쓰시는 건데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인삼이 안 말라요. 한 달 놔둬도 진득진득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보관하기 위해서 홍삼을 만들었는데 저걸 찔 동안에 한 99도 뭐 98도 이렇게 계속 찌는데 찔 때 그 쪄서 이제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모아서 둔 게 그 홍삼 액기스죠. 그 홍삼 액기스는 아주 새까맣습니다. 물이 새까매. 그리고 홍삼원만 아주 저 이렇게 천삼이라서 이 섬유질이 없고 투명하게 된 거 불에 비쳤을 때 그런 건데 우리가 홍삼 액기스 하면 그거를 쪄서 이 물 조청같이 만드는 걸 우리가 홍삼 액기스라는데 그걸 해서 주는 걸 생각하시죠? 여기 계십니다. 이미지상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파삼이라고 있어요. 파삼은 캐다가 모가지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껍질도 까지고 말이죠. 제일 우리말로는 밭이. 밭이 있죠. 그걸 재배는 밭에서 갔다가 홍삼 액기스 파는 게 지금 액기스예요. 그래서 이 미삼. 근데 여기 성분에 말이죠. 인삼은 그 껍질 속에 주로 그 껍질 속에 들어있지 안에는 이 저 이런 전분이라든지 뭐 이런 저기 당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많이 있고 껍질 속에 들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게 껍질 1kg다. 요새 뭐 자라는 얘기들 뭐 자라서 이제 1kg당 1kg 샀는데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실 때 이 팔뚝만한 거 사시죠. 당연히 괜찮아요. 보기 좋게 뭐 이렇게 하는데 팔뚝만한 게 좋겠습니까? 그냥 손가락만한 거 100개가 더 낫겠습니까? 껍질을 벗겨서 한번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서 그 식품에서 해보니까 아, 이 사포닌 성분이 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요게 낫지. 굵은 거 사시는 분은 그건 뭐 남 선물할 때나 그렇지 여러분들 드시려면 절대 그렇게 사지 마시고 4년에 6년 것 중에서 제일 가늘은 걸 사서 가지고 이렇게 그냥 썰어서 햇빛에 말리세요. 자기가 먹을 거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썰어서 말려가지고 햇빛에 말리됩니다. 이거는 햇빛에 말리셔야지 지금 시중에 나오는 고추 뭐 콩 뭐 우리 쌀 뭐 이런 게 대표합니다. 60도에 건조시키는데 콩고추 뭐 난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인삼인 경우에는 인삼의 그 향기 있잖아요. 향기가 치료는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또 그런 게 주로 기를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그 성분이 온도에 그냥 확 약한 거예요. 그래서 60도에 썼을 때 그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어디 내가 저 포천 인삼 조합에 갔더니 그 재배하는 사람이 자기가 40도에 건조시켜 보니까 냄새가 전혀 다르더라고 그래요. 탕이 뭐 제일 더워야 뭐 온도가 얼마 되겠어요 뭐.
40도 넘기는 어렵죠. 그렇게 말리시면은 인삼의 그 향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파괴되는 성분이 없고 또 열에 의해서 천연약재는 굉장히 쌀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온도를 잘 조정하셔야지 그냥 했다가는 얻는 것보다 잊어버린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내가 당귀 얘기했죠. 당귀도 당귀 재배하는 사람 이제 월요일 다시 또 당귀 하나만 재배하는 사람 이 하나만 하기도 바빠요. 그 사람 하나만 몇십 년 재배하는 사람이 저 대화에서 하는데 진부라 그러지. 대화는 묘이고 38도에서 상인 건조하는데 당귀를 당귀가 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38도 건조시키는 건 정말 그 좋은 기술이고 또 그 대신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상당히 지체됩니다. 여러분들 춘향이라는 말 들었어요? 춘향? 봉하고 나면 춘향이라고 있어요. 춘향을 모르세요? 봉화군 춘향변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 옛날엔 이 소나무가 목재 그게 제일 많이 나는 춘향인데 거기를 한번 갔더니 그 생약조합에서는 나무를 깃들한 이 나무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말려 이렇게 그리고 비닐을 씌워놨어. 그리고 이게 통풍이 되니까 겨울 내내 말리니까 이게 다 싹 말라는 거예요. 자연 소위 자연 건조죠. 그 또 말씀드린 자연건조 한 거고 재배한 거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인공적으로는 차이가 나요. 인삼 얘기하다 뭐 다른 데로 빠졌는데 인삼은 그래서 이 껍질을 잘 유지한 거 이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냥 썰어서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낫다는 수삼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내두라는 건 다 잘라내 빌죠. 열이 나고 뭐 혈압이 오르고 그러는데 절대 잘라내 버리지 마시고 그건 섬유질이 많아서 씹기는 아주 곤란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끓이시고 또 끓이시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뭐 이 약 때릴 때 몇 번 때리세요? 세 번은 때리세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뭐 요새 한의원에서 한 번 때려서 내버리는데 그 한 번 더 때리면 얼마나 약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걸 왜 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약회사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경제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끓이고 또 끓이고 막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하는데 이 약효가 잘 유지되고 또 온도를 잘 조절해야지 너무 배짝 올려놓은 말이죠. 효과 떨어져요. 그래서 내두는 나쁘다고 그랬는데 저거는 약효가 몸에 있는 약효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또 줄기나 잎사귀도 버리지 마시고 다 끓여 먹는데 좀 솔직히 얘기하면 저 잎사귀에다 농약을 하도 뿌려가지고 제가 산지 가서 이거 어디다 쓰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끓여서 목욕이나 하지 먹지 못한다고 그래요. 농약을 하도 뿌려서. 근데 이제 요 근래 그 농약을 하도 이제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분해되는 거 채취 계절에는 이게 채취할 때쯤은 자연 분해되는 걸 쓰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다 그러는데 안전한 거는 뭐 저들 하는 말이고 뭐 그리고 또 인삼 열매 많이 보셨죠. 인삼 열매가 또 그렇게 좋습니다. 그 이제 빨간 과육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이건 홍삼에서 나오는 성분이고 RG2라는 성분이 나와요. 이게 열매에서만 꼭 나오는 성분인데 이게 굉장히 인기 좋아서 아무래도 파는 데 가면 이걸 많이 팝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걸 구하신다면 버리지 마시고 쓰셔야 되고 그것도 재배인삼 자꾸만 잘라내요. 저게 있으면 뿌리가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격 같은 것도 꽃을 따주는 게 뿌리를 잘 뽑기 위해서 잘라주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다 찾아서 이제 하시는 게 좋고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도 다 젊으신 분들인데 저 빼놓고는 다 젊으신 분들인데 이왕 약초를 한번 좀 이렇게 시작 공부를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식물을 좀 아주 가까이 하시고 또 약도 이렇게 뭐 많이 드시고 또 이제 이거 가지고 좀 돈 좀 보세요. 늙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뭐 여러 가지 다 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 그냥
집 가는 사람 보니까 어떤 떡 장사만 해도 말이죠. 다 한 가지 떡, 여러 가지 뭐 말고 한 가지 떡 가지고도 뭐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지금 부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약떡을 좀 잘 해줘서 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돈이 제일인 것 같아요. 인삼이 그게 아르셨죠. 그러니까 인삼은 뭐 다 쓰시는데 잎사귀는 좀 곤란하고 열매가 좋고 또 이 뿌리를 선택하실 때 요걸 잘 맞춰서 하셔야 돼요. 사포닌 성분지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 꼬랑지가 제일 껍질이 많겠죠. 그럼 미가 이렇게 좋아요. 미가 좋은데 미가 좋다 그러니까 인삼 몸뚱아리나 그 값이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 장사꾼들은 또 사람 속이잖아요. 1년짜리에다 섞어버리네. 그 뭐 1년짜리인지 꼬랑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막 섞어서 가만히 보시면 그 뿌리가 부러졌는지 내두가 붙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1년짜리는 튀김이나 해먹지 그건 약으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삼 고르실 때 뭐 이 싸놓고 많이 파는 데는 뭐 상관없는데 오래된 거를 잘 식별해 주실 줄 알아요. 산삼 특히 그건 제천지 오래되면 금방 탄력이 없습니다. 인삼은 효과 중에서 말이죠. 예, 한방문헌에 보면 대보원기라는 말을 쓰는데 원기를 쓰는데 이 원기를 아주 크게 올려주는 약이 인삼이다. 근데 말이죠. 이거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인삼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게 이제 영조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년 전에 재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의보험에 나오는 처방 중에 인삼이 나오는 거는 산삼을 쓴 거지 그땐 재배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그걸 용량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그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자연산하고 재배하는 거는 최하 5배에서 10배는 차이가 있잖아요. 자연산하고 차이가 난다 이게. 아주 쉬운 거로 말이죠. 여러분들 저 마를 보세요. 마. 마 다 재배를 잡숴보실 때 먹으면 그냥 약간 끈끈하다 느끼지 뭐 그걸 끈끈해서 나는 못 먹겠다 이런 분 드무실 텐데 저 자연산은 조금만 먹어도요. 점액질이 꽉 차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달라져요. 그 약효도 물론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재배하는 거고 자연산을 잘 알아야 되고 옛날 처방 특히 뭐 동의보험 하는데 나는 동의보험 처방하다가는 보질 않습니다. 뭐 저 먹을 때 이렇게 참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건 뭐 참고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저 허준 선생님은 환자를 잘 봤던 분인지 그 사람이 약초를 본 사람이 아닌데 소설 중에 보면 뭐 3개월 만에 산에 채집해러 갔다 댕겼다는데 3개월 만에 아니라 3년 댕겨도 산에서 채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유사 식물이 많고 종류가 많아서 그건 괜히 그냥 재밌게 만드는 얘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원기를 도와준다 이거는 뭐냐면 기가 사람한테 살았다 없다 꺼졌다 뭐 기가 뭐 죽었다 이런 얘기를 늘 하는데 실제 그 이제 현대과학적으로 그걸 기가 뭔지 이렇게 밝혀내질 못하잖아요. 근데 사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운이 살았다 죽었다 뭐 이건 금방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저는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지하철도 다 에스컬레이터 요새 많이 있지만 계단 오를 때가 더 많거든요.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은 그냥 걷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냥 그 힘들어 올라가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 경도생 하다 하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오늘은 아주 잘 올라가겠더라고요. 힘이 좋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운을 올려주는 거, 그 눈을 보면 사실 생기가 있는지 죽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기운을 올려주는 것 중에서는 인삼이 제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보원기라는 말 썼는데, 그 원기는 그게 뭐냐. 요즘 얘기라면 뭐 하는 말로 말이죠. 면역 체계를 굉장히 올려줘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주는 게 결국은 면역이다. 또 그거의 그 기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를 올리려면 인삼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요. 인삼을 내가 많이 안 쓰고 좋은 걸 못 써서 그런지
4년근 기준으로 할 때, 여러분들 처방 중에 보면 10전 대보다 좀 더 한돈 들어가 있거든요. 더 많이 들어가 이제 한돈 반 이런데, 내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환기를 쓰는 게 난 더 낫다고 생각해요. 환기. 근데 경도시장 그 환기는 다 못 쓴다 그랬죠, 제가. 95%는 전부 다 저 1년생이에요. 환기 1년생 가지고는 아무 짓도 안 해요. 그건 못 써요. 일본 사람들은 3년 이상짜리 쓰지 1년은 쓰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쓰는 거죠. 일본이래 중국 사람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르쳐 준 것 같아요. 1년짜리만 길러서 하라고 말이죠. 그게 비를 주니까 또 굵어져요, 그냥.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강원도에서 기르는데 강원도라고 다 3년째 자라진 않습니다. 밭 자체가 안 돼요. 아주 그냥 그렇게 서 있기 곤란할 정도의 경사진 밭에서 환기가 자라요. 그렇다면 썩어요. 3년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하룻밤 잠에서 이제 그 재배하는 사람 보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12년짜리가 있대요. 그 보진 않았는데 그 12년짜리는 한 근에 얼마요? 그랬더니 22만 원 받아야 되겠다나 그러더라. 22만 원도 뭐 좀 비싸긴 해도. 그래서 저 환기는 3년 이상짜리 써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런 분이 저 난 그걸 썼다 쓰겠다 하신 분은 꼭 3년짜리 쓰세요. 그 강원도 정선군에 있지 다른 데 가면 없어요. 또 요즘에 뭐 제천 시장에서 많이 나와서 파는데 그게 주로 이제 그 저 정선께 제천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씨도 말이죠. 중국 씨를 갖다 이제 심는 것도 있는데 저쪽 강원도 쪽에서 강원도 뭐 경상도 심는데 그거는 대림은 냄새 자체가 정말 달라. 환기 씨인데도 다른 거예요. 환기가 그냥 우리나라 지금 많이 심는 그게 있고 몽골이 구슬하고 또 종이 다른 게 있어요. 잔뿌리가 별로 없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키를 살리는 건 이렇게 땀을 안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선 환기가 제일 난 것 같고 3년짜리를 세 번 이상 데려 먹어야지 한 번 데려 먹어서는 너무 자원이 아깝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 면역 기능을 굉장히 올려주는데 아침 텔레비 보신 분 있어요? 112살 된 분이 돌아왔더라고요. 일본에서 하도 오래 장수하니까 텔레비 나왔는데 그렇게 오래 사시려면은 인삼이나 황기를 드시는데 환기가 난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3년짜리는 5만 원 합니다. 600g에. 그 싼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저 이 항노화라고 해요. 항노화. 피로를 느끼지 않고 이 노화를 억제시켜. 이런 실험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큰 그 이 물탱크 속에 인삼이나 황기를 한 달 먹인 놈하고 일반 사료만 준 놈하고 이렇게 수용을 시켜요. 어떤 놈이 죽을 때까지 수용을 하다 죽냐. 일반적으로 한 5시간 정도 하는데 인삼이나 황기 같은 거 먹은 사람은 먹은 쥐는 10시간 15시간 가는 놈도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상승이 됩니다. 또 환기도 껍질 까지 말라 그러죠. 껍질 까면 안 돼. 여러분들 땅콩 잡을 때 빨간 거 다 벗겨내고 잡수잖아요. 벗겨내지 마시고 벗겨서 싸두셨다가 절을 주세요. 껍질 속에 약효 성분이 많은 거예요. 고구마도 그냥 그냥 먹어야 되는데 고구마 감자도 그냥 먹어야 되는데 근데 겨울을 지나니까 고구마 껍질 두꺼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건 벗겨내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피로를 억제시켜준다든지 또 이 항산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포가 이제 이 동물 세포는 이렇게 인절미 형태로 돼 있는데 저 동물 이 세포 속에 이 산소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이 세포가 죽어가는데 산소 공급을 잘 해줘야 되죠. 그래야 이제 세포가 좀 오래 사는데 그 산소를 줄어드는 걸 억제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항산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노화에 아주 반드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은 어떠냐면 또 말씀드리면 30%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30%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의 생명을 30% 살린다는 건 그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30%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 이 이게 항상성이라는 거, 항상성은 호메오스타시스인데 항상성은 뭐냐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우리가 기분이 달라요. 기운이 달라요. 아침하고 오후가 달라지고. 그런데 저런 걸 꾸준히 먹었더니 어제나 오늘이나 말이죠. 내일이나 모레나 이게 같은 신체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기분을 가지고 또 활동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항상성이 상당히 요새 부각이 되는 말인데 항상성을 유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끓여 먹어야 됩니까? 매일? 끓여 먹는 게 제일 낫고 더 하시려면 아주 분말로 빻아가지고 저분 은행이파리 하신 것 같이 유산균 바로 시키세요. 그러면 최소한도 뭐 5배에서 많게는 한 10배 뭐 이렇게 효과 증가합니다. 빻아서 하셔야 돼요. 그냥 통째로는 미생물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오래 둘수록 더 좋다고 그러고 제가 이제 미생물을 잘 모르고 이제 요즘에 발효해서 이제 쓰고 그러는데 미생물 전공하는 사람이 공장에서 말이죠. 어떤 때 24시간 안에 발효해서 물건 만들어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생물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되긴 되는데 최소한도 일주일 뭐 그 이상이면 더 좋고 최소한도 일주일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발효가 잘 이루어지고 날이 갈수록 더 오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말이고 실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에 또 저 이 공해 물질은 뭐냐면은 특히 그 우리 어디 가면은 쓰레기 많이 태우잖아요. 길거리에서 태우고 막 이러는데 그 가랑잎 태우는 그런 거하고 이거 저 무슨 비닐로 태우는 얘기 무슨 저 뭐죠 또 그 스티로폼 태우는 냄새 그거 굉장히 독해요. 그 냄새를 맡고 나니까 남자가 정자가 줄어들고 말이죠. 뭐 정자 줄어들면 모두 다 현찰해지는 거죠 다. 근데 그 사람은 홍삼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백삼은 안 하고. 그 왜 백삼은 안 했었어 했더니 연구비가 그것밖에 안 주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해봤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해 물질에 대한 것, 특히 그 요즘에 그 태울 때 냄새나는 거, 벤조피린 같은 거, 그런 발암 물질을 억제시켜주는데 굉장히 효과 있어요, 인삼이. 이 기억력을 없앤, 줄어든다든지 건망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개선시켜주는데도 인삼이 상당히 관여하는데 제가 써보니까 여기 뭐 저 은행잎 가져오셨는데 난 내가 보니까 은행잎이 제일 나가대. 은행잎이 제일 나요. 그렇지만 인삼도 그런 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 들었죠. 인삼을 많이 먹으면 죽을 때 고생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뭐 매추럭 먹으면 몰라도 뭐 그 얼마나 많이 먹길래. 그래서 이제 강심작용이라는 게 심장에 들어가서 일정하게 말이죠. 심장의 박동력을 유지시켜주는 거. 그게 이제 이 강심작용을 한다는 건데 요새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 심해도 꽤 났어요. 조선일보가 나는데 이 협심증 같은 거 이게 협심증 초기에 가슴을 조이는 게 협심증 초기의 증상인데 그게 심장에 대한 건 10%에서 20%밖에 없고 위역류증이라든지 무슨 기타 증상으로 또 이 가슴 조이는 게 너무 많다. 그게 신문에 나는데 이런 거 저 심혈관 속에 그 고지혈이 끼어서 순환 장애가 오는 거 그걸 용해 시켜주는 작용도 이게 인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심작용 이런 거는 확실히 그 근거가 있는 얘기. 또 이런 저 효능을 얘기할 때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또 옛날부터 써왔던 그 임상, 뭐 임상 히스토리라 할까 뭐. 그리고 자기가 써서 효과를 본 거 이런 걸 얘기해야지. 자기는 안 해보고 그냥 헛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저 환을 만들 땐 풀로 만들어야지 그냥 저 꿀로 하면은 꿀 속에도 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꿀을. 하여간 그 감리파리가 상당히 그 이런 발효시킨 감리파리 그냥 말고 그거는 혈당을 그 내려뜨리고 유지하는데 그래서 이 인삼은 이제 혈압을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혈압이요 나중에 이제 부작용에서 얘기했지만 180 넘는 사람 180 넘는 사람이 쓰면 쭉 올라갑니다. 근데 고 170이라든지 이런 사람 160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요. 또 낮은 사람 먹으면 또 올라가고 말 이렇게 조절하는 작용을 있는데 180짜리가 먹었던 큰일 나요. 그야말로 그냥 뇌가 터지죠. 혈관이 터져버린다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인삼은 껍질을 까지 마시 껍질 까지 말고 그냥 말려서 쓰시고 시중에 있는 백삼은 그건 말려서 유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절대 그건 저 약효가 뭐 좋아지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또 저 소백산 밑에 풍기가 또 인삼 아주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온도 차이가 불명하구만. 갔더니 그 껍질을 까는데 사람이 그 이제 하나씩 까겠어요. 그러니까 큰 통 속에 왕모래 같은 걸 넣고 위에서 안개비 같은 걸 뿌리면서 이거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껍질 까져요. 근데 물을 받더라고요. 물을 받다가 그래서 왜 받냐고 그랬더니 저걸 끓여서 농축시키면 그게 홍삼 액기스다 이게. 그러니까 인삼은 버릴 게 없어요. 다 쓰시는데 껍질 속에 약효 성분이 많다는 걸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런 원기를 높여주고 뭐 또 이 항암 작용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항암 암 세포를 죽인다. 이게 암 세포를 길러가지고 위암 세포, 간 세포, 뭐 폐암 세포를 길러서 거기다 인삼 저 농축 액기스를 떨어뜨리면 굉장히 효과 좋아요. 80, 90% 다 이게 암 세포를 억제시켜 주는데 사람 먹으면 다른 물질이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위암은 상당히 좋습니다. 위암은 아주 굉장히 타고난 효과가 있는데 다른 거는 몸 안에서 다른 물질을 변해버려요. 그래서 인삼에 이렇게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기 아까 이제 조심할 거는 혈압, 고혈압이지 아주 고혈압. 또 한방에서 이제 소양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급하고 열이 많고 그냥 열에 참지 못하고 그런 분은 고추니 뭐 이런 거 매운 걸 못 먹어요. 먹으면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깁니다. 생강 같은 것도 먹지 말고 그래야 돼. 그래서 저거는 소양이라고 급한 사람은 안 잡수는 게 좋습니다. 인삼을 말이죠. 인삼 말고 다른 것도 똑같아요. 2년이 지나면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효과가. 인삼, 특히 인삼 그래요. 그래서 인삼은 어느 인삼 조합에서 몇월 며칠 검사한 게 딱 나오는데 그 날짜가 지나면은 값도 떨어지고 물건도, 효능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건 아주 공인된 얘기입니다. 인삼 뿌리하고 또 배하고 입까지 술을 담았거든요. 네. 술을 담았으면 잡수죠. 근데 그거 뭐 농약 같은 건 제가 안 해도 바로 담으면 돼요. 재배한 거예요? 예. 이파리는 좀 곤란한데. 다한 건데. 이파리는 기르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가보시면요. 이파리가 그린 칼라 아니에요. 그린 칼라가 아니에요. 허에. 그렇게 뿌려야 돼요. 그래도 잡수야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 모든 농산물도 여러분들 저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2년 이상 된 쌀을 어떻게 하십니까? 떡볶이 떡이나 해먹죠. 맛이 다른데 뭘. 근데 또 요즘에 그 농사지는 시골 분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집집마다 방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먹을 건 아침에 빠서 그냥 밥을 해먹으면 맛이 자기네가 농사진, 가을에 농사진 쌀하고 전혀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연 물질은 공기 중에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한약도 유통기간을 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요새 했는데 농민들이 반발하고 이러니까 3년을 해놨어요. 3년을 해놨는데 그게 포장해서 3년.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죠. 포장하고 3년이 말이 돼요. 최초인지 2년을 해야죠. 앞으로 이제 그게 나아질 텐데 사실은 그렇다 이거죠. 어떤 사람도 이래요. 내가 갔더니 자기는 세무서장 할 때 이게 노경영이 이렇게 팔뚝만 한 거 제일 좋은 걸 보여주면서 이걸 뇌물로 받는데 약을 좀 해주시오 뭐 이래서 내가 참물 끼얹었죠. 이거는 식물성 약보다 동물성은 더 심합니다. 공기에서 분해되는 게 더 심해. 효과 이건 뭐 형편없단 말이야. 그래야지 뇌물로 먹은 것까지 그 뭐 그래서 소용있겠어요. 그만큼 저희 공기 중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그 지켜서 먹어야 되지. 그냥 적당히 먹어. 그러니까 꼴을 보고 하지, 모양을 보고 하지 마시고 소위 상품적인 가치는 뒤로 가라 하고 정말 언제 어디서 채취했느냐 이런 걸 잘 따지는데 그 농약하지만 농약은 끓이면 말이죠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중금속이라 남아 있습니다. 납덩어리나 수분이나 비소라 이런 게 남아 있어서 그런데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약만 있냐? 쌀엔 더 많아요. 무슨 얘기입니다. 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치가 있어서 고이하는 괜찮다. 이러면 먹는 거지. 다 우리 먹는 게 다 들어있어요. 안 뿌리는 거 어디 있습니까? 제가 녹용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녹용 얘기를 좀 할게요. 녹용이 비싸니까 얘기를 하면 또 이거 뭐 괜히 또 비싼 것도 뭐 얘기하는 것 생각해서 안 했는데 녹용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뉴질랜드 게 제일 많은데 뉴질랜드가 좀 쇠퇴하고 소련 게 지금 나오고 중국 거는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리고 녹용을 요새 이제 중국이 잘 사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게 뉴질랜드 걸 막 몽땅 다 사버렸어요. 남 100원 준대 그 사람 뭐 200원 준다니까 파는 놈이야 좋잖아요. 오히려 중국 놈이 산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와요. 소련 건 아직 그렇지 않은데 소련 건은 얼만큼 힘드냐면 여기서 노보스코시아라는 데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직접 가는 게 없고 중국을 통해서 가고 거기서 8시간 가면 이제 우랄 알타이가 나와요. 거기서 또 5시간을 비포장 도로로 또 가야 뭐 한 해발 한 1500고지 되는 데서 사슴은 추운 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추운 데서 나는데 얼만큼 대단이냐면 큰 산이잖아요. 무슨 뭐 도봉산은 의정부부터 정릉까지 울타리를 쳐놓고 그 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관리하면서 길러요. 근데 이제 저 수학은 어떻게 하냐면 말 타고 다니면 이제 몰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소련에서 나오는 게 품질도 좋고 또 이 건조도 아주 잘 시키고 뭐 뉴질랜드는 더 잘 시키지만 물량이 그만 못해요. 또 질도 그만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또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또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사슴 뿔인데 요 부위를 TV라서 제일 비싼 기름 덩어리예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부위인데 이게 값이 비쌉니다. 요 부위를 아주 얇게 슬라이스해서 중국 사람이 요것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것만 팔아요. 근데 값이 비쌉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쪽 부위까지를 이제 소위 이제 상대라고 그러죠, 상대. 근데 이쪽에 그 잘라보면은 조직이 아주 그냥 연해하고 노란 색깔이기 때문에 서울 때 많이 부스러져요. 만지기만 해도 부스러집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여기쯤 자르면 말이죠. 이런 쉽게 보면 쳐박고 같이 생기면서 뻘겋긴 해도 부서지진 않습니다. 이 밑에는 전혀 아주 그냥 날카로운 뿌리지 부서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상대 같이 이제 여기 브랜치를 잘라서 해도 비슷하긴 한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식별 못 하십니다. 요것만 잘라놓으면 어디 잘라는지 알 수 있나요? 뭐. 그래서 녹용은 이게 등급에 따라서 값 차이가 굉장히 나요. 여러분들 뉴질랜드 여행 가시면 저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뭐 뉴질랜드 이렇게 많이 가시나요? 좀 덜 가시는 것 같아. 최근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20대까지, 18살까지 쉽게 얘기하면
그때까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키가 작은 사람들 저걸 먹이니까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이 돼가지고 키도 커지고 또 성장판이 이미 정지된 사람들도 먹어도 그게 열리면 순간에 열려요. 열리면서 또 성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용 먹으면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또 이런 그 발육 촉진에 저렇게 좋은 약이 없는데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면 성장 호르몬이 그냥 다 없어지는 줄 알죠? 나이가 드셨지만은 지금 몸 안에 애들 때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뭐 그 애들한테 비할 정도 아닐 정도로 이렇게 많이 축소됐지만 지금도 성장 호르몬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죽어야 끝나요. 그런데 이런 녹용을 먹었을 때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잘 돼야만 노화가 억제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뼈에 그 골다공증 쓴다는 게 뼈에 그 밀도, 골밀도를 충실하게 해주고 또 이 나날이 우리 몸에서 이 뼈 조직은 말이죠. 뼈. 골격이 있는데 이제 뼈를 이렇게 보시면은 뭐 짐승뼈 뭐 이게 살 먹어보세요. 지금 구멍이 많이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는데 이 나날이 우리 몸은 그 이 파골세포가 뼈를 그 망가뜨리는데 이런 그 짐승의 이 뭐 족발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족발. 어제 그 돼지 족발 터졌는데 뭐 저 소의 그 뼈라든지 이런 걸 먹었을 때 뼈를 만들어내는 그 조골세포의 수를 굉장히 증가시켜요. 이게 제가 이거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 뼈가 이렇게 골조직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제가 또 이런 것도 해봤어요. 옛날에 뉴질랜드 대사관에 사슴 뼈 중에서 앞 정강이 뼈만 해서 보내라 그랬더니 보내는데 그걸 가지고 골다공증 실험을 하니까 확실히 좋아요. 왜 그런 거냐면요, 사슴은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앉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거 보면 다 앉죠. 드러누워 있잖아요. 하도 좁으니까 이게 뭐 인생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삶을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뛸 데가 어디 있어요 이제. 그 사람 저기 사슴은 나서부터 그냥 바로 뛰는데 집도 없어요. 사슴 기는 데 가면. 근데 우리나라는 집도 해놓고 막 이랬잖아요. 거긴 집도 없습니다. 계속 뛰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뼈 중에서 제일 좋은 뼈는 호랭이 뼈인데 호랭이 뼈는 지금 못 쓰잖아요. 없어 뭐 못 쓰기도 하고 그 쓰면은 국제 야생동물보호협회에 그 고발이 돼서 나라 전체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사슴뼈가 제일 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소뼈, 돼지뼈, 뭐 양뼈도 있고 뭐도. 근데 노루뼈 있잖아요. 노루뼈. 제 친구만으로 죽었는데 자궁암으로 죽었는데 그 해마다 겨울이면 노루뼈를 사다 이렇게 먹어요. 근데 열 번 끓여도 계속 그 설렁탕 국물 같이 기치는 게 나온다 그래요. 노루뼈. 노루뼈. 노루뼈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난 뭐 국물도 여태 못 먹어봤어요. 3년 오래 먹었다냐. 3년. 근데 이게 녹용뼈가 좋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슴을 많이 기르잖아요. 기르는데 그런 쪽에 이상한 대로 변질이 돼가지고 기르는 사람도 지금 망해가고 그냥 뭐 산업이 엉망이 됐는데 하여간 이 뼈를 다시 만들어내는 그 조골세포수를 굉장히 증가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지금 또 말씀드린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굉장히 촉진시켜주는 게 이겁니다. 1년 만에 뿌리 이렇게 자라니까 그래서 녹용이 이를테면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보혈작용을 하죠. 아까 당귀하고 쓴다는 건 완전히 그 피를 잘 만들어내고 여기서 조혈작용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조혈 모세포수를 굉장히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잘 돌게 하는 것보다 피를 만들어내는 작용이 강하고 그다음에 오래 장복을 하면은 콩팥 기능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된다. 이 요즘에 그 성장 호르몬 이거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요즘에 한 2, 3 전에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연구한 거를 보니까 몸 안에 말이죠. 이런 물질이 되죠.
이런 물질이 에리스로포에 진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저게 이제 성장 호르몬에 들어있는 거고 뼈 조직에 들어있어요. 이를테면 녹용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거는 태아기 때는 저 물질이 간에서 만들어내고 나이가 점점 들을수록 신장에서 콩팥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로 되어 있는 거 그런 성장 호르몬입니다. 저게 녹용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녹용을 많이 잡으면 그만큼 노화가 억제되고 정말 그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그 삶의 의욕도 갖고 이런 게 이제 녹용이다. 그래서 녹용을 많이 잡수는데 여러분 돈은 없으시잖아요. 돈 없은 분이 잡수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녹용 장사도 아니고 뭐 그놈이 팔든 안 팔든 내가 무슨 상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녹용을 좋아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싸서 근데 가끔 가면 또 주긴 주는데 그 준다고까지가 뭐 좀 몇 건 주면 모르는데 그냥 뭐 한 제분량 이렇게 주니까 그냥 지금까지가 뭐 쓰지도 않고 그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혈작용 오는 거,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거, 노화를 억제시키는 그런 물질, 그 다음에 성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거, 뭐 이런 게 뼈를 강화해주는 거, 이게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녹각 아시죠? 녹각. 녹각 모르세요? 안다. 녹용이 이제 이게 사육을 하다가 자르는 건 녹용이고 이놈이 자연에서 그냥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뿌리 자연적으로 떨어져요. 이건 자르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말 타고 다니면 또 주워온 게 이제 녹각이 지금 팔고 있는 건데 녹각은 굉장히 싸요. 근데 이게 무슨 병폐냐면 이게 끓여도 녹질 않는단 말이에요. 또 녹아도 이게 무슨 장에서 흡수가 돼야 영향이 될 거 아니에요. 또 힘이 되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그 녹각을 그 135도에서 끓여가지고 그걸 급속 냉동 동결시켜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루로 만드는 게 여기다 타면은 그냥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편해요. 또 값은 또 똥값이고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내다 보면. 그런데 지금 얘기한 그 에리스로포에틴 성분, 그다음에 이게 성장 호르몬 이 물질이 또 그 뼈 조직을 강하게 해주는 거, 그 골밀도를 강하게 해주는 거 말이죠. 이런 게 녹용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느냐? 그냥 먼저 이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더 해야 되지만은 녹용은 75일 만에 자르는 거고 녹각은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가 매달아다니다가 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몸속에 더 일단 붙어있는 시간 이게 더 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장률이 더 많다. 그 양만 이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녹각 쓰셔야죠. 값싼 거. 그거는 경제적인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 올랐다는데 그래서 내가 전 녹각을 보러 또 지난 여름에도 몽고는 사람이 얼마나 살아요. 그 넓은 땅에 인구가 뭐 320만 밖에 안 살기 때문에 산악지방에 그냥 저런 게 많다고 합니다. 난 뭐 많다고 말만 들었지 뭐 산에 들어와서 채취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공진단이라고 얘기 들으셨죠? 예? 잡숴 보셨어요? 돈 없어 못 잡수잖아요. 그거 100개 만드는데 500만 원이면 그냥 원가예요. 그러니까 받는 거 500만 원 받으면 물건이 이거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거기가 400만 원이 사양값이에요. 사양이 이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쌀수록 가짜 가장 태발이죠. 아주 태발입니다. 공진단은 녹용, 산수유, 뭐 처방에 보시면 다 나오죠. 단기 요 세 가지예요. 사양하고. 근데 이거를 한 돈에 이제 37.5g입니까? 아니 이게 한 양이니까 3.75g이죠.
요거에 이제 다섯 배를 넣어야 되니까, 에, 근데 요거 1g에 에, 20만 원 가져야 돼, 20만 원. 사양 1g에 다섯 돈을 넣어야 되는데, 1g에 200만 원이니까 다섯 돈이 얼마입니까? 아니, 다섯 돈이 아니야. 20g 되니까 20g. 사양값만 4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녹용값 들어가지, 뭐. 금박을 또 씌워야지. 빠야지. 금박도 씌우는 것도 자기 안 씌우면 100알 씌우는데 20만 원 줘야, 아저씨, 2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녹용을 넣지 마시고 녹각을 넣으세요. 가루 이렇게 해서. 사양을 넣지 마시고 치명이라는 게 있어요. 치명 아시죠? 치명은 자신도 쭉 나옵니다. 이게 또 1kg에 1억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아주 비쌉니다, 이게. 근데 치명이라는 건 나무거든요. 이런 나무에서 이 송진 같이 여기서 이제 저 미생물이 들어와서 이게 번식을 해서 나무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게 수지가 형성되는 걸 이걸 잘라다가 치명으로 팔고 나요. 향이 좋고 또 향이 좋다서 무슨 뭐 무슨 뭐 이런 귤 같은 향이 나는 게 아니라 은근히 하면서 이렇게 예, 나오는 향인데 그게 사양 같은 그 대체 물질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급부터 최하까지 있는데 제가 저걸 이제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인도네시아도 세 번이나 가고 월남도 뭐 두 번이나 가고 이래서 그걸 알아봤는데 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80%는 다 그 사람들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사종이 상당히 또 많아요. 그리고 또 수지가 얼마큼 형성됐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러죠. 저걸 넣으면 좋은데 저게 뭐 값이 또 뭐 엄청나게 비싸고 돈은 없지 뭐 저것만 넣으면 또 어떻게. 그러니까 저것도 빼세요. 너무 비싼데 어떻게 넣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방앗간판에 보면 이제 목향이라는 게 나와요. 목향. 목향은 저희 중국에서 이게 진짜가 나옵니다. 해발 2000m 되는 데서 재배하는 목향이 중국서 나오는 목향. 소위 이제 당목향이라고 그러죠. 이걸 빼시고 이걸 넣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몸이 찬 분들은 육개 이제 계피를 넣으시는데 여러분들 사실 때 계피를 가루로 삼으면 백발백수 속습니다. 그거는. 계수나무 이파리만 빠도 그 계수나무 똑같이 향이 나요. 계수나무 그 이파리는 꼭지 이 입자로 그것도 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그것도 들어올 때가 있고 또 더군다나 또 계수나무의 그 가지 그걸 계지라서 한약에 많이 써요. 그걸 빠놓으면 또 계수나무 뭐 마찬가지. 그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그 계피가 두 종류가 있어요. 식품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나무 껍질도 식품으로 들어오는 건 5년짜리 그 다음에 약으로 들어오는 건 10년짜리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30년짜리 계수나무 껍데기 있습니다. 그 향이 굉장히 강하죠. 아주. 그런 걸 넣어서 뭐 그렇게 좋은 거 말고 10년 우리나라에 10년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10년짜리 껍데기를 넣어서 공진단을 만드시면 향이 아주 좋습니다. 같이 빠서야죠. 그다음 그냥 기운이 없는 사람 뭐 인삼을 넣는다든지 황기를 넣는다든지 뭐 몸이 찬 분들은 부재할도 넣을 수가 있어요. 조금 넣이지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꿀 이렇게 하는데 꿀도 말이죠. 꿀도 또 좀 가짜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무슨 뭐 오장육부 다 중요하지만은 허리 무릎이 제일 몸을 지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넘어지지 말아야 돼 또. 그 허리가 약하고 다리가 약하니까 잘 넘어지고 또 근육에 이게 살을 우습게 알았는데. 이게 여기서 그 힘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육에서. 그래서 이 뼈가 강해지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녹각을 드시는 게 좋은데 녹각 살 돈이 안 되시면 돼지뼈라도 갖다가 좀 많이 삶아 잡수고 계셔야 돼요.
저희 허리 있잖아요. 허리. 허리뼈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골다공증 있는 사람이 이거 찍어보면 금방 저희 밀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녹각이라든지 무슨 뭐 이 짐승의 그 뼈 중에서도 이 앞정강이 뼈가 이렇게 좋습니다. 많이 그 거꾸로 강한데 그런 걸 드시면은 골밀도가 아주 아주 강해지는데 여러분들 골밀도를 강하기 위해서 요새 골다공증 치료제 드신 분 있죠? 예? 양약으로 골다공증 병원에서 추천하잖아요. 그걸 드시죠. 그거를 잡수면 골다공증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2년 동안은 좋아지는데 3년부터 그냥 뼈가 다 녹아버려 그냥. 치과에서 저 발표했죠. 이게 다 턱이 나와가지고 임플란트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어지는 거지 그냥 인위적으로 한 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타민 C, 뭐 비타민 C 하는데 비타민 C가 도마도나 이런 오이 뭐 이런 데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난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마시는 건 뭐 무슨 뭐 요새 뭐 비타 500 뭐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그냥 팔아먹는 거지. 그 뭐 몸에 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 약은 절대 드지 마십시오. 항생제도 드지 마시고. 항생 드시면 장내 미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이제 연골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게 터지면 이제 허리 디스크가 되고 압착이 되고 뭐 이런 아주 그냥 뭐 이런 마취제 아니면 못 사는 그런 진통 통증이 있으면 수술해도 수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간은 걸리지만 꾸준히 그런 약을 드시면은 자연적으로 치료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예, 사랑이 아니라 두충이라는 약이 제일 나가요. 내가 허리병을 치료하는데 저만큼 부작용이 없고 정말 그 골조직을 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간 기능도 활성화시켜주고 노화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작용은 이 두충이 제일 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차를 먹되 조금만 드셔도 됩니다. 저건 이제 60년대 엄청나게 비쌌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해보니까 너무 재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너무 싸요. 그러니까 너무 싸니까 또 이거 먹질 않네요. 어떻게 먹어야 비싸야 먹는데 이게 싸니까 먹질 않아요. 참 희한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재배가 과잉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나무 껍질을 쓰는데 껍질을 이렇게 아주 5mm 정도 두께로 썰어서 이 안에 실이 나옵니다. 실이 나오는 건 이 식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프라이팬에 볶으면 금방 실이 싹 없어지는데 그때 약효가 많이 오르네요. 그냥 쓰면 배에 가스만 차고 오히려 약효가 영 적게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 이파리는 자연적으로 떨어지는데 모든 게 자연적으로 떨어지지 뭐 그냥 떨어지나요? 가을에 단풍이 안 들고 그냥 떨어져 버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긁어 마서 끓여 먹는 게 두충차가 되는데 커피도 요새 좋은 거는 새까맣잖아요. 또 쓰고 근데 옛날에 이걸 저 차로 다 그 개발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쓰고 까마니까 안 먹어서 그런데 난 저 차가 한 가지 약으로 저렇게 좋은 약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싸요 저게. 근데 시중에 나오는 요새 두충은 그냥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실을 없애고 그냥 나오기 때문에 약효가 좀 덜 우러난다. 저걸 갖다가 집에서 다시 한번 뭐 썰어서 볶든지 말이야 이래야 효과 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충이 정말 제가 처음에 그 뭐 성장 할 때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얼마큼 잘 축출이 되는지 한번 했더니 녹용만큼은 안 되지만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굉장히 많이 증가시켜주고 또 이런 골다공증에도 상당히 효과 있는 게 저 두충입니다. 이 아래 저 다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다리에 힘이 없고 집에 있으면 그냥 살이 다 빠져버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백가출이 못하고 똥오줌도 그냥 받아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드시면은 정말 뼈 조직을 골에 그 아까 얘기했듯이 조골 세포 수를 굉장히 증가시켜주면서 연골의 재생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뼈만 있다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상당히 그 서로 비슷하게 있으면서 뼈를 강하게 해주는 그 짜파 땡겨주는 말이죠.
그런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근육의 수축력을 굉장히 증가시켜주는 게 두축입니다. 그 두축은 첫째는 값싸고 저렇게 뼈를 강하게 해주는 약이 없다 이게. 여러분들 저 이거 있죠 이거죠. 골반에서 이어지는 그런 그 대퇴골 그 고관절염이라 하잖아요. 그 고관절염이 생기는 게 그 고관절 끝머리까지 피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이 썩는 겁니다. 괴사가 되는 건데 그것도 한약으로 하는 거나 더 나아요. 한 6개월 치료되면 낫습니다. 피를 잘 통해가고 피를 잘 통해놓으면 덮게 해야지 참은 건 못 들거든요. 그런 데 쓰는 약이 이제 두충이라는 약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약이 두충인데 저걸 좀 우습게 알아서. 그리고 저걸 쓸 때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처방대로 쓰지 마십시오. 처방은 몇 배를 올려 써야지 그냥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세 배에서 다섯 배 처방해서 이렇게 올려 쓰셔야 더 정말 빠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 길이 활성화되고 또 노화도 억제시켜주고 뼈도 강하게 해주고 정말 그 노화를 억제시켜주는 거 항노화작용으로 나는 두충이 정말 싸고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제 녹용을 드실 때에도 저걸 같이 넣어서 쓰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이 여러분들 이 저 이 엉치 살이잖아요. 또 장단지 살. 옛날에 그거 우습게 알았잖아요. 그거. 그냥 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살. 그런데 힘이 다리에 힘은 이 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이 저 과천의 그 이 대공원 이 순례길이라는 게 힘들긴 힘들어도 그 평지를 이렇게 가는데 아 뒤에서 오는 여자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꼬맸어. 근데 요만한 돌 하나 있는데 그걸 거기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젊으신 분이니까 뭐 넘어질 일은 없지만은 이 넘어지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지면은 나이 먼 사람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못 일어나면 그냥 근육뿐만이 아니라 내장기관이 다 저 이렇게 뭐 허물어진다 그럴까? 다 녹아나서 기름은 3, 4개월. 뭐 1년 되는 뭐 그냥 다 그 안에 다 돌아오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다리심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제일 좋은 건 이제 걸어야 되는데, 사실 걷기도 싫잖아요. 걷기 싫어. 어떤 사람이 매일 저희 조깅을 하기 때문에 참 대단히 열심히 하고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그게 억지로 하는 거지. 내가 뭘 좋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뼈 좋아지는 음식으로는, 제가 첫 번째 얘기했네. 콩. 콩 얘기했죠? 예? 콩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두부, 콩자반, 뭐, 콩나물, 뭐, 이런, 순두부 이런 걸 많이 드시면은 정말 그 뼈 조직이 살아납니다. 콩 속에 말이죠. 이소프라본이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이 있어요. 아, 약이 아니라 성분이 있는데 요거를, 그 피부 미용제를 이렇게 예, 뽑아요. 뽑아서 이제 이게 쓰고 그러는데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이 건강식품 뼈 좋아지는 데 들어가는데 제가 이 오사카 우에 고베라는 데서 저걸 뽑는 큰 공장이 있어요. 아주 그 큰 공장인데 저것만 뽑아가지고 또 이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수출해가지고 이렇게 예, 그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 물질이 이소프라본이라는 물질이 뼈 조직을 강해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콩을 삶아가지고 무슨 뭐죠 그저 두유 같은 거 만들 때 그 물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 저게. 그래서 그 물을 내비려 썼는데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저걸 이소프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 지금 국산도 나오고 중국 것도 나오고 일본 것도 나오는데 일본 게 상당히 이제 비싸고 품질이 좋은데 그게 콩에서 나온다 이게. 근데 저는 뭐 저 건방진 얘기로 콩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여름 되면 콩국수를 좋아하는데 콩국수도 집집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떤 집은 진하게 해주고 어떤 집은 그냥 멀곡해 그냥 적당히 해서 주는 집도 있고요. 두부도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술안주도 두부 부친 걸 제일 좋아합니다. 주인한테 미안한 게 이게 돈이 안 나가니까 돈 낼 때 영 미안하죠. 여러분들 콩을 많이 드세요. 콩도 종류가 좀 많아요. 뭐 장단콩, 뭐 서리태.
콩밥은 서리태가 제일 좋은데 약효로는 약콩이 제일 난 것 같아요. 약콩. 이 약콩을 밥으로 하니까 이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영 없는데 약효로는 약콩이 제일 난 것 같아요. 약콩도요. 이 전라남도에서 기른 거하고 저 강원도 기른 거 크게 다 달라요. 햇빛 때문에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콩자반 같은 거 많이 해서 드시는데 콩자반은 옛날에 짜게 해 먹어가지고 여기 뭐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난 짠 걸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싱겁게 해서 많이 잡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옛날에 콩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밥 한 숟가락에 콩 한 개 먹은 적도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콩이에요. 콩을 튀겨서 먹는 것도 있고 그냥 생콩으로도 약콩은 생콩으로도 맛있어요. 생콩으로 먹는 사람인데는 생콩으로 먹는 거 소화장애 생긴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저 요리를 적당히 해서 드시는 게 제일 낫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연물은 온도에 강하기 때문에 온도를 너무 세게 하면 다 이게 저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콩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콩을 잘 못 먹더라고요. 두부 같은 거 뭐 먹긴 뭐 좋아하진 않고 그러니까 초콜릿 같이 이렇게 과자 위에다 이렇게 얹어서 먹고 그러는데 그게 다행이죠.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동양 사람이 많이 먹지 서양들은 많이 먹어요. 콩이 이제 우리나라가 원산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만주입니다. 만주.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야생으로 콩이 지금도 있고 또 아까 지금 얘기한 그 이소프라본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콩 중에서 아가 콩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그건 보통 콩보다 아주 조그매요. 아주 조그만데 이 이소프라본이 7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 경북대학 교수가 그걸 6조 원하는 사람인데 콩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한번 만났죠. 그 콩을 달랬더니 죽은 콩을 나한테 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콩이 지방마다 특색 있게 잘 하시는데 콩 제품이 정말 근데 그 이소프라본 이 물질을 가지고 또 이 다이어트 해보니까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효험이 있어요. 항생제 먹지 말라 소리 하는데 이 아랫배가 이게 중요해요. 아랫배가 아랫배 찬 사람들 많잖아요. 저혈압은 계피하고 이제 생강 말린 건강하고 쭉 잡수면은 혈압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더 낮으신 분들은 어떤 부자를 넣고 쓰는데 부자가 먹으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즉사해요. 근데 그거를 8시간, 10시간 이렇게 끓이면 그 독성물이 다 없어져요. 그 끓이는 온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가 이렇게 재밌고 말이죠. 정말 그냥 보람있게 살고 행복감에 젖어 있고 말이죠. 이런 게 뭐, 다 가정생활을 해서 하시면, 남편이 잘해준다고 그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은,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또. 뭐, 남편도 또 뭐, 마찬가지죠. 그런데 내 몸속에서 정말, 자신감과 확신감과 보람과 말이죠. 이런 걸 신체가 따라줘야 하는 거지, 그냥 안 되잖아요. 몸이 제일이죠, 사실 따져보면. 근데. 근데 제가 지금 두충도 이거 내가 해본 걸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고, 또, 이건 감히 공진단이지. 공진단도 내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써, 나도 먹기도 하고, 누구 뭐, 나쁘게 해서 팔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효과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끓여 먹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환을 쓰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랫배가 더워져야 돼. 근데 그 한방에서는 아랫배 찬 걸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상열 하한이라서 위에는 열이 막 나서 죽겠는데 아랫배가 찬 사람 많아요. 근데 여성인 경우에는 생리장애가 생기고 더 심하면 뭐 임신도 못하고 그러죠. 남자도 그 아랫배가 차면은 소변을 그냥 지리고 말이죠. 남자나 여자는 뭐 나이 먹으면 소변 지리는 건 뭐 마찬가지인데 이 아랫배 있잖아요. 아랫배. 이 하복부. 이게 여가 찬 사람은, 맥주 보면 반드시 설사하죠. 맥주 차니까 반드시 설사합니다. 근데 저걸 덮게 해주려면은,
여러 가지 뭐 약이 많이 있어요. 약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로 치료를 해야지 그냥 뭐 30가지, 40가지 뭐 이렇게 넣는 사람은 그건 약도 모르는 사람이고 처방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중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콩과식물이 아주 싼 약이 있어요. 이 파고지른 약이 그런 약이라고 그래요. 아랫배에 찬 사람들은. 보고지라고도 그럽니다. 이 값이 또 너무 싸. 오줌 싸는 애한테 저걸 봐가지고 한약을 해서 이렇게 주면 한 근만 먹어도 소변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배가 차면은요, 반드시 열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흥분을 잘하고 얼굴에 뭐가 생기고 눈에 출혈이 되고 혈압도 높고 짜증을 부리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이 아랫배는 이제 아랫배가 아니라 이제 머리에 올라가 있는 열을 내려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올라가지 않게 해야지 치료지. 금방 또 올라가면 그 치료가 아니잖아요. 또 가슴도 벌렁벌렁하고 막 이런데 이거를 장보고 왔어요. 이거 여기다 더 넣는다면은 뭐 아까 얘기한 그 계피요. 이거는 하루에 한 15 내지 한 20g 써도 좋습니다. 이거 한 8g 정도 쓰고 또 차니까 여기다 뭐 산수인이 뭐 오미자 쭉 넣을 수가 있지만 그 넣지 말고 조금만 해서 그냥 장기 보고 나시면은 배가 더워지고 흥분도 가라앉고 소변도 잘 보고 말 힘있게 보고. 근데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저거 남자한테는 정력이 세지는 거고 여자분들은 너무 이뻐지는 게 다르지. 그런데 이 아랫배가 차면은 열이 우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신경 전달 물질로서 내 기분을 살게 해주는 거, 확신감과 자신감과 행복감을 만들어주는 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인데 저게 대장에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장이 차면은 여러 가지 그 유해 물질이라고 하죠. 유해균. 그게 장내에 79억이 아니라 79조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많아질수록 영양 흡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런 물질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과민증에 걸리고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이게 이 뇌에서 말이죠. 정말 행복감, 행복이라는 게 뭐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또 이 자신감 그 말이죠. 보람을 느끼고 조그만 일도 보람을 느끼고 이런 게 이 대장에서 생겨나는데 그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때문에 그렇다. 그게 8, 90%가 장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좋은 보약 있습니까? 더 좋은 거? 그 바에 빠한 건데 그냥 물에 타서 잡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같이 저 공진단 만드시는 빠야죠. 빠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꿀 있잖아요. 꿀을 가는 미립자 속에 먹기 위해서 하루를 저장시켜 놓는데 그게 아니라 꿀이 달기 때문에 그나마도 또 발효가 돼요. 적은 시간이지만 그랬다가 환향을 만들면 굉장히 먹기가 좋습니다. 두충은 볶아서 차를 먹는 거예요? 그럼 더 좋죠. 볶아서 해야 돼요. 볶는데 실만 타면 되는지 새까맣게 볶는 게 아닙니다. 실만 볶아야 돼요. 또 잎사귀 내비니까 그걸 긁어 모아서 또 요새 그 전자담배 있잖아요. 담배 끊는 거. 그 전자담배 하지 마시고 두충 이파리 가지고 담배 끊는 걸 만드세요. 그거 가지고 돈 버실 거 아니에요? 돈 벌어야죠. 그래서 이 뼈 아까 얘기했던 그 뼈 있잖아요. 골격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 관절에 말이죠. 관절염이 이제 상당히 많잖아요. 이 관절에 이제 물이 차고 연골이 이제 다리에 연결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대퇴교훈련이 연결되고 그러는데 이 안에 염증이 생겨서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만큼 그 관절이 아프겠어요. 걷지도 못하고 그냥 붓고 쑤시고 아프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거하려면 여러 가지 처방 쓰지 마시고 환기하고 말이죠. 그 껍데기까지 하는 거. 금문화라는 게 인동꽃 가지고 금문화라고 그래요. 이거 20g, 이거 20g을 데려가지고 요것만 그냥 공복에 세 번, 한 달 가면 드시면은 물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게 주사기는 물 빼는 사람이 물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 환기가 보약으로 쓸 때는 보약에 작용을 하지만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도 굉장히 작용을 합니다. 그 이 금문화 같은 건 천연 항생제예요. 금문화는 모르시죠? 인동꽃은 잘 알아도. 그 인동꽃이 금문화입니다. 그 보기엔 아주 웃음 같아도 그렇게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인동꽃이 저 약해 죽으려면 꽃이 활짝 피면 안 돼요. 피지 않아야 됩니다. 몽우리 짓는 그걸 따서 해야 좋은데 그거 가지고 차를 끓여 먹으면 또 그렇게 저 약 차가 아주 향기가 좋아요. 근데 야생하는 걸 이렇게 훑으려면 그게 용량이 안 되니까 집단적으로 이렇게 재배하셔야 됩니다.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돈이 되죠. 어디 좋은 거예요? 아, 관절염 부을 때, 부어서 걷지 못할 때. 나이가 먹으면 관절이 성한 사람 없어요. 다 소리도 나고 말이죠. 아프고. 또 요즘에 그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 수술이 잘 되면 좋은데 제가 나보다 나이 먹은 이가 이제 관절염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자기는 그래도 비교적 잘 돼서 나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권하지를 않았겠대요. 얼마나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 잘 안 돼가지고 몇 달씩 있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잘 걷고 잘 먹고 뭐 잘 그 대변 보고 말 이게 정말 그 필수적인 조건인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꽃만 사용해야 돼요? 꽃만 써야 돼요. 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줄기는 저 감기 몸살에 땀 안 나고 그럴 때 땀 내는 약입니다. 꽃 색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꽃 색깔이 우리나라 빨간 게 들어왔죠? 빨간 거는 또 달라요. 노랗고 흰데 그게 이제 처음에 희게 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사그러지면서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금색 은색이 나와서 금문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전설도 있어요. 뭐 뭘 또 좀 물어보실 거 있어요? 물어보실 거. 네, 먼저 그 저기 은행잎 펴 빠서 네, 네. 그냥 한번 모았더니 머리가 아프더라고 통증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발효에다가 발효를 하시면 약효가 굉장히 좋아지고 발효를 시켜서 한 일주일 이상 있다 먹으니까 상당히 그런 게 독성이 없더라고요. 예, 머리 아픈 거 없어졌어요? 그럼 한 잔 사셔야 되는데 머리 아픈 데는 제가 써보니까 한 20년간 제가 그걸 집중해서 써봤는데 무슨 중풍 전조증이 있다든지 뭐 혈압이 너무 높다든지 또 뭐 이게 늘 머리에 그 가는 모세혈관 속에 순환이 안 돼가지고 머리 아픈 사람 있잖아요. 늘 저 무슨 명랑이나 내식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은행잎만큼 좋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총명탕 할아버지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총명탕 고 본 처방 쓰는 것보다 은행잎파리 감에 쓰면 정말 다섯 배 정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총명탕은 게임도 안 돼. 그리고 저 녹용 아까 빠뜨렸는데 녹용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 좋아져 이게. 없어서 못 먹는 거지. 물 못 먹어요.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을 고혈압 약을 고혈압 드신 분은 네. 아까 두충차를 잡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두충차요? 예. 고혈압 있는 사람 보호받을 두충차. 두충차. 예. 그걸 끓여서 그냥 계속 참고하시면 소변도 잘 나오고 또 혈압도 쭉 내려. 그러니까 오늘 먹었다고 내일 내라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장복하시고 아주 두충차, 평생 드실 것 같아요? 겨우살이하고 두충하고 같이 아 두충이 나지 겨우살이 무슨 너무 과잉 생선이야. 아 그다음에 제가 영지 얘기했어요. 영지
세상에 좋은 게 영지예요. 전 싼 것만 가르쳐 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영지가 지금 영지 차 있고 뭐 드링크 뭐 많으니까 영지를 개뿔로 생각하는 건데 영지가 정말 보약이에요. 아이고, 그럴 때는 처방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 영지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이제 자실체가 있으면 여기 가루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루를 다 내부로 씻어내부르고 먹잖아요. 근데 영지, 이 가루는 영지를 다시 번식시키는 그 포자입니다. 포자. 포자인데 중국 가니까 요거만 봐가지고 굉장히 비싼 값을 팔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물에다 씻어내버리면 어떡합니까? 몰라도 그렇게 몰라서 어떡하죠? 모르면 좀 나한테 물어보긴 하든지 말이죠. 영지를 먹을 때 꼭 조심할 게 있어요. 일반 잣같이 끓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꼭 15분에서 20분만 데려야 돼. 이걸 더 오래 데리면 약효 성분이 확 줄어드는 거야. 근데 불수종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센불로 해요? 한 저 타이머 할 때 15분만 해놓고 나중에 여열로 끓으면 되죠. 그냥 약탄 게 사실은 게 좋아요. 그리고 감기 들 때도 항상 들지 마시고 처음에 팥뿌리기부터 시작을 하세요. 팥뿌리. 팥뿌리 하얀 거 있잖아요. 그 밑에 땅속에 들어있는 그걸 끓여서 먹으면 땀이 나고 이렇게 몸이 가벼워진다고요. 항상 드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못 잘립니다. 사는 집에서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라서 집에서 끓여야 돼요. 그참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자르는 거 잘라도 돼요. 예? 예? 아, 통째로 그걸 어떻게 그러십니까? 이게 1kg 가지면 이거 잘 들으세요. 1kg 가지면 혼자서 먹을 때 6개월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15분에서 20분 되기 때문에 불을 끈 다음에 완전히 차차할 때 다시 또 끓이셔야 돼요. 재탕 삼탕에 먹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쓰니까 쓰죠. 쓰니까 여기다 뭐 저 설탕도 넣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것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인이백이면 더 나아요. 인이. 인이백에서 쓴 게 더 좋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 감초를 넣으면 달거든요. 감초를 6개월 드시면 소변을 못 봐가지고 얼굴이 붓고 주름살이 없어지고 아주 이뻐지는데 그게 감초의 부작용이라. 그게 감초의 부작용이라. 그 부작용을 불난 사람들이 찾아냈어요. 우리나라에서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 쓸 때 감초에 대해서 글 쓴다 할 때 부작용을 안 쓰는 놈은 그건 개뿔도 모르는 놈이 글 쓰는 거예요. 그건. 뭘 알고 까불면 좋은데 뭐 베끼다 보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쓰는 거라. 뭐든지 텔레비전에서 할 때도 이걸 먹었을 때 부작용이 뭐냐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나쁜 얘기는 아주 안 하네. 그래. 그래서 영지를 데려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먹는다 이게 그걸 먹으면 또 우러나고 또 우러나고 때문에. 그리고 오래 왜 안 끓이냐면 이거는 저 여러분들 버섯 중에 제일 비싼 게 동충하초인 거 아시죠? 동충하초 1kg 얼마인지 아세요? 최하가 500만 원이, 아니 5천만 원이에요 중국에서. 나도 그거 한번 캐러 갔어 그랬더니 젓가락 같은 거, 이를테면 이거 있잖아요 귀 쑤시는 것만 한데 풀이 잔뜩 쌓이는데 어디서 그걸 찾아요. 미리 찾아놔라. 그래서 보고 사진만 찍게 되네요. 해봐 3천 이상 되니까 어지럽고 뭐 숨도 못 참. 걷기도 힘든데 그거 어떻게 해서 어디서 찾아요 이걸. 미리 해놓으라 그래서 사진 찍고 왔는데 그게 1kg에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서 그걸 먹었던 놈은 전부 다 가짜만 먹고 온 놈이라 그게. 진짜 어디 있어요 이거. 그런데 이 진짜 동충하초는 여기 이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공통어예요. 동충하초가 500종이 넘습니다. 근데 진짜 오리지널은 이놈이다 이거예요. 콜디셉스 시네시스. 근데 여기에 성분 중에서 콜디셉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요게 이제 이 동충하초 주성분입니다. 그런데 이놈을 사가지고 바로 이제 해보니까 이게 한 18% 나왔는데 6개월 후에 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그러니까 버섯 종류는 공기 중에서 더 분해가 빨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버섯 사가지고 오래 넘어 놔두지 마시고 빨리 잡숴야 돼요. 저 이 우리가 제일 오래 놔뒀다 먹는 게 뭐죠 저 송이가 아니라 뭐죠 그 표고가 오래 있다 먹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신선한 거 너무 오래 둔 것보다는 예, 난 이거에 의해서 영지도 오래 두면 못 쓴다 이게. 영지를 어떻게 좋은 걸 선택하시냐면 뒤에 뭐 겉은 빨간데 뒤에 보면 아주 노라야 돼요. 근데 노란 빛 나는 건 채취가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영지를 보면 겉에 이렇게 꼬칠꼬칠한데 이놈들이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광이 나서 물건이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거는 약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지는 제일 좋은 거하고 제일 나쁜 거하고 값이 똑같아요. 아주 약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뭐 돈도 좀 있고 뭐 남한테 얘기도 해야 되겠는데 좋은 거 사실 분은 제일 비싼 거 사시고 나같이 돈 없는 사람은 제일 싼 거 주세요. 뭐 그냥 부러진 거 뭐 찢어진 거 그건 효과하고 아까 파삼이나 마찬가지예요. 효과는 전 상관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난 1kg에 이제 2만 원, 3만 원짜리 쓰죠. 전혀 이게 달라요. 그럼 어디에 좋냐? 요즘에 그 알러지 비염이라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콧물 젖히게 하고 그냥 뭐 머리가 무거워서 뭐 근데 콧물이 막 하룻밤에 그냥 뭐 이거 틀고 뭐. 근데 그 사람이 병원에 가면 금방 낫거든요. 그 다음날 또 오래. 그때 저걸 영지를 잘 먹는데 하루에 뭐 세 번도 좋고 다섯 번도 좋고 이렇게 먹어서 한 3, 4개월 먹으면 되는데 빠꾸 먹으면 애들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또 걸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어른들이 먹으면은 그만큼 몸 안에서 면역이 생겨서 정말 장수보약을 제일 싸게 먹으려면 이걸 먹어야 돼요. 영지가 제일 나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조건을 맞춰야지 그냥 뭐 그냥 너무 끓였다가는 약효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영지에 재배할 때 얼마나 농약을 많이 뿌렸는데 나보고 그런 왜 댕기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래서 알아봤죠. 그랬더니 버섯을 재배할 때 농약을 뿌리면 그 다음날 전멸을 합니다. 그렇게 저 안전성 있는 게 버섯 종류예요. 그 버섯을 많이 잡수요. 근데 어디 좋냐면 지금 말씀드렸지 앤티 알레르기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좋아요. 간. 내가 건설부, 옛날 건설부죠. 그 교육원이 부처마다 다 있는데 거기 이제 연수원장이 간이 작은 뭐 이상이 있었다고 해서 영질 얘기했더니 GOT, GPT가 1500, 1200까지 올라왔답니다. 당정 입원을 했는데 안 하고 영질을 먹었다는 그 사람은 도끼가 있더라고요. 키가 조그만 사람인데. 아니, 요 정도 되는지 뭐. 그래서 정상인데도 지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돈도 없으니까 영지만 잡수세요. 아주 제일 싼 거로만 잡수라고. 3만 원짜리 사서 뭐 6개월 먹으면 그 한 달에 5천 원밖에 안 드는 건데 뭐. 그것도 없질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영지 드세요. 그리고 고지혈을 이용해 시키는 거예요. 고지혈. 고지혈증. 영지만 데리지 돈도 없으니 뭘 넣으시려고 그러세요. 영지만 데리. 근데 고지혈증에 요새 양파 껍질 좋다 그러잖아요. 양파 뻘건 껍질. 그게 양파 전체 데린 것보다 겉에 한 겉불 쌓여있는 그 노란 껍질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옛날에 제가 약이 되는 먹거리는 책을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번역을 하는 게 약이 되는 먹거리인데 지금은 이제 구할 수도 없어요. 그때만 해도 그 책이 그런 데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냥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책이 그냥 아주 그냥 쉽게 보면 망하고 말았는데 지금 같으면 그 책이 아마 잘 나갔을 거예요. 거기에 이 저자가 의사가 썼는데 자기는 양파만 먹고 생으로 하루에 반쪽을 먹고 고지혈이 정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멕시코에 이제 출장을 와서 6개월 동안 양파를 못 먹었는데 안 먹으니까 또 그냥 정상이 됐다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도 주식이 고기 아닙니까 그냥 고기만 냅다 먹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양파가 고지혈 요구하는데 그렇게 좋고 양파를 다져가지고 이런 고기에다 재놓으시면요 뭐 여성분도 더 잘하시겠지만 그냥 물렁물렁하게 됩니다 그냥. 그 양파가 고지혈 요구하는데 그렇게 좋아요. 근데 영지가 그렇게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면역 체계를 올려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런 때문에 전염성 질환의 방어력을 높인다든지 또 내 몸에서 생기는 그런 암세포도 억제시키는 작용을 영지에서 굉장히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찬 성질이 아니라 좀 냉한 거에 속하거든요, 영지가. 그 때문에 여기다가 생강을 넣으세요. 생강이는 덩어리 안에 생강 덩어리를 잘라서 햇빛에 놓으면 이게 건강이 되거든요. 훨씬 더 맵고 열정 반응이 훨씬 더 강한 게 건강입니다. 그걸 넣으십시오. 그게 제일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뭐 하실 것 같으면 거기다가 뭐 계피를 넣으신다든지. 계피도 또 살아가려면 귀찮잖아요. 생강 넣으세요. 그래서 장보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 설탕 넣지 마시고 감초 넣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저 단 것 중에서 수국이라는 거 아세요? 수국? 네. 꽃 아시죠? 네. 수국 종류인데 이파리가 수국 이파리 똑같이 생겼어요. 감차랑 이제 감차, 달감차, 녹차랑 감차랑 있는데 그거를 재배해서 잘 나가다가 나한테 서리를 맞고 지금 못하는데 아 그거 가지고 살 뺀다고 지금 뭐 나보고 뭐 좀 그거 좀 해달라 그래서 난 그건 못한다. 그 살 빼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망했다고 뭐 나한테 뭐 그러는데 그건 설탕에 1000배가 더 달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미료로 쓰면 좋을 거 아니에요? 살지지 않고 뭐 감차라고 저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옵니다. 감차. 일본 놈들이 이걸 많이 먹어요. 일본에서 많이 기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대관령 쪽에서 많이 길렀었어요. 왜 스테비아 그거 말씀하세요? 스테비아도 다르죠. 스테비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지로 한 번 때리는 걸 내비지 마시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포자 버리지 마시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자꾸만 그러세요. 네? 아이고 이제 다 먹었다 잠깐 버리시고 또 나올 게 없다 그러시면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졸업식이라 또 오늘 뭐 하실 게 많대요. 질문을 좀 해주시래 질문 제가 아는 것도 답변해 드릴게요. 몸이 차신 분은 더 좋고 오히려 계피보다 몸이 차지 않으면은 거기다 산수유를 넣는 게 더 좋아요. 산수가 값이 싸고 약효가 대단히 좋고 그건 뭐 재배한 거나 천연이나 저 별 차이가 없거든요. 나무 하나가 천년자라요. 천년. 그리고 이번 저 산수유 꽃 피실 때 꼭 저 이천에 산수유 마을에 꼭 가보세요. 나를 만나시면 또 뻥튀기로 하나 사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 여기 계신 분들 저 소엽이라고 아세요? 소엽? 여자분들은 아실 텐데 소엽 모르세요? 소엽 들깨 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냄새도 진하고 뒤에 그 자주색 나는 거 그게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데 그렇게 좋고 이런 쌈 종류에 이렇게 몽땅 다 그걸 먹는 게 아니라 쌈 종류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향이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그걸 잘 쓰진 않더라고요. 너무 싸고 잘 자라요, 그거. 씨가 소자라고 그러는데, 뭐 경동시에 가면 소자라는 건 뭐 너무 싸서 뭐 약 취급도 못 받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도 이렇게 재미로 많이 기르시는 게, 먹을 수 있는 걸 기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끔 텔레비에 그런 게 나오대, 뭐. 좋은 게. 뭐가 좋으냐 뭐 이런 게 나오긴 나와요. 또 다른 거 좀 물으세요. 혈관에 스케일 낀 거는 어떻게 뭐를 먹어야 좋습니까? 혈관에? 혈관이 뭐 맥혔다고 이제. 아주 맥히면 뚫어야 되죠. 아주 맥히면 뚫는데 그 맥히 전에 이렇게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한약 중에 단삼이라는 게 있어요. 단삼.
잘 나오는 게 있는데 몰라요. 단삼이라고 삼은삼인데 아주 새빨간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삼하고 전혀 달라요. 삼자 들었다가 똑같은 걸 아는데 이게 고지혈을 용해주는, 용해시켜주는 약으로 기가 막힌 거고 또 더 좋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홍국이라가 벌써 홍국? 홍국. 쌀인데 빨간 쌀 있어요. 그건 홍국균을 접종시켜서 만드는 건데 세계적으로 저 고지혈증 용해자로 아주 널리 정도가 아니에요. 의사가 지금 양방의사 한의사가 말고 양방의사가 60%가 저 홍국에서 나오는 스타틴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고지혈증을 치료해요. 다 평생 그거 가지고 처방합니다. 그게 홍국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저거를 저게 이제 예, 균이 적은 거면 식품이고 조금 많으면 이제 약품으로 되는데 에, 이, 이걸 홍국의 홍국 또 홍신곡이라고도 요거를 저 이,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신흥제약에서 파는데 여기 이제 인터넷 보면 신흥제약 전화번호 나오죠. 여수니까 내일 제가 갑니다. 1박 2일 가는데 그거를 500g 단위로 팔아요. 근데 그걸 이제 가루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환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환을 만들어서 금방 말려야지 건조를 안 하고 놔두면 다른 미생물이 붙어가지고 다른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환영을 안 만들어주니까 사가지고 본인이 뭐 이 포장을 뜯기 전에 아주 패킹이 잘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환하는 경도 제가 지켜있다가 금방 건조기에다 건조시키면 돼요. 30분 안에 60도 건조기에다 넣어서 건조시켜가지고 가져오면 그냥 퍼먹으면 쫙 날아가죠. 오늘 또 일찍 끝내달라고 그랬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